의정부 시가 지구 사랑을 실천하는 에코페스타를 시작으로 행복로 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월과 함께 의정부 행복로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차 없는 거리, 행복로가 시민들로 넘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될 행복로 축제의 문을 에코페스타가 활짝 열었습니다. 에코라고 하면 생태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생태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때거든요.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다른 세상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쓰레기 없이 실제 업사이클링, 친환경 이런 걸로도 충분히 즐기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축제예요. 의정부 제로웨이스트 가게 1호인 살림가게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한 20개의 가게를 알리는 모든 간판, 알림판이 재활용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빛을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방앗간, 전기 없이 자전거 발전기로 믹서기를 돌리고 줄넘기를 해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발전소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의정부 시민들은 줄을 서며 기다리고 체험을 합니다. 너무 분위기 있어 좋아요. 애들도 체험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래도 환경을 좀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잠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조금 더 마음을 다지고 들어 가려고요. 지구가 아파요 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오늘날, 시민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구사랑 현장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